조국을 몰라서 조국을 귀하게 여기지 못했고 조국을 귀중하게 여기지 못하여 우리 선조들은 조국을 팔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또다시 못난 조상이 되지 않기 위하여 이 가슴에 피눈물을 삼키며 투쟁하련다. 투쟁! 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민족 지도자 장준하 선생님 47주기 수호식이 열리는 파주 장준하 공원입니다. 요즘 젊은 분들은 역사에 관심이 없어서 장준하 선생이 누구냐, 어제 내가 그걸 올렸더니 이분이 누구야 하는 분이 있는데, 최소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장준하 선생은 알고 있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1918년 평북 의주에서 강석인 목사와 김경문 교사의 맏아들로 출생했고, 부친 장석인의 독립운동으로 일본 경찰에 쫓겼다. 최재형의 할아버지까지 친일파가 아니고 아버님도 독립운동을 했다. 아, 최재형은요? 최재형은 윤석열의 아버지같이 일본 장학생 받는 게 아니다. 네. 벌써 할아버지 품위가 틀려. 아버지 다르죠. 네. 주 대관 보통학교 졸업, 평양 숭실중학교 입학, 경주 신한소학교 교사로 부임, 일본 동경의 동양대학 철학과 입학. 야, 철학과, 아 이거 참 깊이가 있는 철학과인데 요즘에 인기가 없어요. 진중권 때문에 그래. 1940년 일본 동경의 일본 신학교, 이래서 기독교인이 되셨구나. 43년 김일숙 여사와 결혼. 네, 김일숙 여사님은 생전에 제가 팔순 때도 뵙고 참 인자하고 장준하 선생님과 묵묵히 되어서 도와주신 분인데,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셔서, 야, 내가 죽기 전에 민주정부가 들어서야 될 텐데, 만일 박근혜가 대통령이 있는데 내가 장준하 선생 있는 곳으로 가면 사실 내가 뭐라고 이 얘기를 하겠냐 하더니 정권 바뀌고 돌아갔죠. 맞습니다. 예, 맞아요. 그래서 다행히 촛불혁명 이후에 민주정부 들어서고 돌아가셔서 계속 만나서 당당하고, 여보 내가 촛불 들어서 정권 바꾸고 왔어. 예. 박근혜 고속기어 이렇게. 1944년 일본군 낙도병으로 징집, 중국 쓰가다 부대 배속됐다 탈출. 부인에게 탈출 암호를 남긴 뒤 탈출했다. 44년 7월 7일 중국 충칭에 있는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찾아가고, 충칭까지 그 험난한 길을 걸어서 임시정부와 한국해서 긴급수석을 보필하다가 한국신학대학교에 편입해서 졸업했다. 지금 이 우리 집에 가면 이렇게 두꺼운 사상계 장준하 선생이 쓴 책이 있어. 내가 시간 나면 가끔 보고 방송에도 한 구절씩 해주는데, 1956년 백기 곤도원을 실었다. 60년 3.15 부정선거 후 김재열군 참사사건에 대해 민권전선의 용사들이여 편히 쉬어라. 60년 정권 타도를 잊혔다. 그리고 61년 박정희에게 민정이 양해라 이렇게 압박을 했고, 박정희 정권의 매국유교를 규탄한 매국유교를 반대한다. 신일성 조약의 해부 등의 한일 구족 요구를 반대하는 글을 제기했다. 1965년 사상계 긴급 증간 후 한일협정 조인을 정면으로 반대했다. 이 시기는 펜으로 싸운 시기야. 그렇죠. 사상계 글을 써서 글로. 이제는 기러기들처럼 서울의 소리가 왜 기사가나 쓰다가 안 되니까 뛰쳐나가듯이 펜을 접고 현장 국회로 나간 거야. 장준하는 행동으로. 아, 그래가지고. 서울의 소리하고, 뭔 상관입니까? 비슷하지. 비슷하네요. 우리 국회, 저희는 국회로 진출 안 했잖아, 지금. 국회로는 진출 안 하고, 거리로 나가죠. 거리로. 아스팔트로. 장선생님은 국회로 갔고. 그리고 조인이는 거리로 나갔고. 오늘 국정원에 가는 거고. 아, 오늘 국정원. 10월 26일. 아, 이날이 또 묘하게. 박정희 죽는 날 밀수진장 폭로 및 극한 국민대의 연설로 구속됐다. 10월 26일이 참 의미가 많은 그쵸. 날이야. 그렇죠. 6년도 히로부미 뒤진 달이고. 그래서 1950년은 박정희 씨는 국민을 물건 취급, 우리나라 청년을 월남에 팔아먹었고, 박 씨는 과거 공산주의 남노당 조직책이었다 이렇게 연설을 해가지고 국가원서를 모독한 혐의로 대통령 선거법 위반으로 구속되었다. 이러고 정광훈 같은 지금 10번은 더 구속됐지. 1957년 7대 총선에서 신민당 후보로 옥동 출마하여 압도적 지지로 당선됐다. 국회 국방위원회를 맡아 월남전 파병을 반대했으나 국회에서 파병이 통과되자 자신의 장남을 가장 먼저 월남전에 보냈다. 이게 무슨 장목원 선생이 월남전 갔다 온 거예요? 그런가?
장남을 맨 처음. 장호곤 선생님 오시면 물어보세요. 물어봐야지. 월남에 갔다 왔나 보다. 장남이면 장호곤 선생님. 그렇죠. 나 지금 월남에 그 전투담 얘기를 못 들어봤어요. 저도 못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장남이 맨 후절. 네네. 장사 선생 벌백에 적힌 문구 좀 읽어드리면. 네네. 조국애를 몰라서 조국을 귀하게 여기지 못했고, 조국을 귀중하게 여기지 못하여 우리 선조들은 조국을 팔았던가. 우리는 또다시 원만 조상이 되지 않기 위하여 이 가슴에 피눈물을 삼키며 투쟁하려 한다. 네, 윤석열 대통령이 엊그제 광복식 경축사에서 독립운동가들을 갈랐잖아요. 좌파 독립운동가들은 자유 대한민국을 위해서 운동이 아니다. 그리고 인정 못하겠다. 그러면 지금 좌파 독립운동가들 장조라 선생은 거기에 포함은 안 됐지만 예, 신채호 선생, 이희영 선생, 김원봉 선생 등등이 다 사회주의자잖아요. 기본적으로 일제항일 무장독립투쟁은 사회주의 쪽, 좌파 쪽에서 했지 우익은 안 했다. 거의 큰 일이 없다. 아, 그분들은 뭐 학교를 세우고 교육을 했을지는 모르지만 대부분 친일을 많이 한 게 우익인사들이고, 해방 이후에는 그 친일했던 우익인사들이 또 사회주의자, 독립운동가들을 핍박하고 심지어 학살하고 이런 일들 있죠. 결국 윤석열 입장에서는 해방 이후에 사회주의자 독립운동가들을 때려잡은 친일 경찰이 독립운동가다 이런 얘기 했잖아요. 해방 이후에도 자유대안을 위해서 어떤 활동을 한 사람들도 독립운동한 거라는 의미의 광복사 경축절에 그런 얘기 들었잖아요. 이번 윤석열의 그 광복절 경축사는 일베가 쓴 거다 저는 이렇게 볼 수밖에 없고, 이제 가르다가라 못하니까 독립운동가까지 홍범도 장군 인정 못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문재인 정부가 모셔다가 지금 대전 현충원에 모셔놓은 홍범도 장관은 자유대안을 위해서 운동한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런 기가 막힌 이런 모질이 같은 개고기 대통령은 빨리 쫓아내야 됩니다. 한번 여기 장준하 선생 돌베개 중에 이 돌베개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는 무기를 가졌습니다. 조국을 차지한다는 목표물을 똑바로 겨냥한 젊은이라는 이름의 무기입니다. 예, 젊은이들이여, 예, 무기가 우리에 있습니다. 예, 개고기 친일 윤석열은 우리가 몰아내야 된다. 장준하 선생님 한 말씀만 드리면 그분은 오로지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국민만 사랑하던 분이에요. 네. 그것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근데 제가 아무런 대가 없이 본인의 모든 걸 다 바쳤고 대한민국 국민, 대한민국 국민과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던 분. 그러시죠. 그 방송 이만 마치고 저희는 서초동 아크로비스타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초심 백은종 그 투쟁의 기록 개벽이 출간되었습니다. 윤석열의 등장을 예언한 채 개벽 검찰 공화국을 막아라. 무소불위의 검찰을 그동안 아무도 건드리지 못했다. 검찰을 손볼 세력이 어디에도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뛰는 검찰에 나는 국민이 있다. 전두환 군부 독재와 이명박근혜 정권마저 붕괴시킨 촛불 시민들이 그따위 검찰 출신 나부랭이들의 폭거에 굴하겠는가. 위기의 대한민국, 윤석열 검찰공화국에 맞서 싸울 촛불 시민들의 투쟁의 지침서, 조심 백은종, 국가와 민족을 위한 그 투쟁의 기록, 개벽!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을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